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서 법복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향해서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. 이전 판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사람이죠. 그런데 이전 판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법원 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한 현직 판사가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. 법복을 벗고 여당에 입당하자 정치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. 하지만 이전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런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. 뭐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는데요. 그 내용들은 오히려 이제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. 그러자 이현진 인천지법 판사가 실명으로 반박했습니다. 이 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입니다. 이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 내 어디에 판사들을 지지한다는 글을 썼다는 것이냐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. 이전 판사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 글에는 사법개혁을 주장했던 진보 성향 판사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.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이인석 대전고법 판사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. TV조선은 이 전 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한성원입니다.